네, 주차 전쟁이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이 넓은 미국에서도 이 주차 문제를 놓고 엄마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주먹 다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LA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동물원 주차장에서 두 여성이 격투를 벌입니다. 빈 주차 공간을 자기가 먼저 찾았다며 시비하다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한 칸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여성 두 명이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역시 주차 시비 때문에 벌어진 싸움입니다. She says I'm saving the spot and you can't have it and the lady tried to pull in and that's when the lady walked up and hit her car. 유모차를 몰고 달려가는 한 여성. 싸우는 틈을 비집고 빈 주차 공간을 먼저 차지하려는 겁니다. 한 남성이 나서서 싸움을 말리는 와중에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It's supposed to be a fun day and now all these people have bruises and black eyes and this one lady had a big old knot on her head. Just to be at the zoo. 자녀를 위해 동물원을 찾았던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정작 보여준 것은 볼썽사나운 주차 혈투였습니다. There's little kids watching this. There's people watching this.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